많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한데요. 네, 또 나오시면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께서 찍고 가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송병헌 후보가 소중한 한 표를 찍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로써 그동안의 긴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끝까지 긴장이 미쳐지더라고요. 역시 나밖에 비싸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찍고 말았습니다. 역차를 위해서는 내가 뽑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의 마음 열정이 얼마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자,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2번이군요. 1번 스타일은 계속 연드라 스타일이 되겠죠. 여러분, 역시 1번. 엄지가 최고. 지금까지 역전의 춤꾼, 일꾼은 꿈꾸는 손병호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 중에도 투표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앞으로도 현장 분위기 계속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40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이만기 후보가 투표소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태진아 씨의 지지 선언 예상 못하셨죠? 전혀 저희들 예상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때까지 우리 한민간 씨 보고 좀 상대방 측의 어떤 동향을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현장 와서 보니까 느닷없이 없던 태진아 씨의 그 사진이 걸렸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예. 막판 역전 끝 예상하십니까? 막판 역 그러니까 막판 역전은 예상하십니까? 역전? 잘한다! 잘한다! 역전! 역전이 안 되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되죠. 예. 많이는 따라는 왔겠지만도 뒤집지는 못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기 후보와 선거캠프 함께 만나봤습니다. 투표 막바지까지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역전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계속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표소 진짜 만기 야 마이크 되는 거야? 아우 짓궂다 짓궂어. 지금까지 투표소 현장에서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아버지! 어제 오는 줄 아냐? 한 30년 된 걸로. 결혼식 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저 손잡고 여태까지 손을 한 번 안 잡아가지고. 아이고. 다리가 부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버님이랑 같이 손잡고 오세요. 아이고. 이씨.